안녕하세요. 스틱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별별 이슈를 통해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최근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을 하면서 달러 강세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요즘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뭐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전문가님. 시장은 네. 특히 어제 좀 충격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환율 가지고도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맞아요, 계시는 맞아요. 부분들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 뭐 IMF 때랑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기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환율이 굉장히 치솟아 오르면서 굉장히 위험했던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환율이 1,400원을 이제 돌파하면은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00원대까지는 환율이 좀 높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데 환율이 이제 1,400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400원을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45엔 선을 넘어가면 심리적 저항선이 뚫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400원대에서 방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45엔 선에서 방어를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1,400원이 좀 익숙해질 만큼 환율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이제 며칠 전에 1,40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이제 1,400원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그 아래로 잘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 다음에 97년도 IMF랑 비교하기에는 차이점이 조금 존재를 해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IMF 때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만 환율이 좀 강력하게 이제 이탈을 하면서 높게 치솟아오른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 자국 가치, 우리나라의 이제 통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도 좀 비이상적으로 많이 떨어진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도 모두 이제 같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또 이제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 달러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뭐 괜찮다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들어서 갑자기 이게 터져버리면서 엄청나게 환율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1,500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 1,500원, 1,400원 요 정도 구간을 가게 되면 사실상 시기상으로는 환율이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환율 상승세가 이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또 지수랑도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치솟아 오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증시 자체가 이미 기준금리 한 4%대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업종 차트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이제 흐름들과 함께 우리가 엮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봉상 움직임을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작년이에요. 이제 작년 중순 한 8월 정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이제 강력한 이제 하락이 나와주었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올해 초 그리고 올해 중순인 6월 이렇게 네 번 가량의 강력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제 하락 5%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또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저점을 깨면서 무너졌고 이런 하락 5%째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세는 기준금리 미국의 약 4%대를 시장이 심리로서 반영하고 있는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지려면 이제 기준금리가 뭐 5%, 6%대를 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그 정도는 돼야 또 이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하락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다수 투자자 여러분들의 한마음 한뜻일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락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하락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 하락세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뭐 길어봐야 2개월일 테니까요. 한 파 정도 이제 떨어질 때 2-3개월 정도만 버티면 끝나는데 이게 좀 그러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 실제로 뭐 5-6%대까지 더 올릴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2200선이 깨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 구간에 와 있다. 증시를 놓고 보았을 때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2400선이 깨지는 수준부터는 계속 저렴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과하게 저렴해지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주변국들부터 신흥국들부터 계속 어려운 측면으로 도미노가 이제 전개가 될 텐데 벌써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파산한 국가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흥국들까지는 이제 어쩌지 못하겠지만 이제 선진국들이 파산을 한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격이 오기 시작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겁니다. 혹은 이제 뭐 동결을 하고 인하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선을 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가계라든지 기업이 힘들 것이다. 대놓고 얘기를 했죠. 더 힘들어질 것이다. 고통을 감내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를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분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일 날 이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돼요. 10월 13일에. 이때 이제 물가가 과연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7% 아래로 과연 6%대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자이언트 스텝 기조를 멈추질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았죠. 한 2주 정도 뒤에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향후 증시의 공포감이라든지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 9월달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설마 또 하겠어라고 했는데 또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거 영 잡히질 않았거든요. 정말 귀여운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이건 뭐 잡혔다고 할 수가 없죠. 삐끗하면 다시 올라가는 물가지수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제 8%대가 아니라 이제 한 7%, 6% 아래로 떨어져야 물가가 그래야 이제 좀 동결을 할까 말까 덜 올릴까 기준금리를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8%대 제가 봤을 땐 7%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된다 하더라도 저는 공격적인 인상을 계속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10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니까 약 2주 뒤에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지표입니다.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미국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를 꼭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창에다가 뭐 미국 이제 그 CPI 혹은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라고 치시면은 나와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초록창에다 치셔도 되고 아주 이제 지표가 과거부터 해가지고 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보기 좋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제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다른 지표들도 중요한 거 어떻게 보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지막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프로그램이 또 이제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차트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드렸어요. 필명이 단타장인 전문가인데 네.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당장 급한 거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안해하시고 이러니까 네. 마음의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부터 이제 시장 분석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단타장인이 또 이게 어떻게 차트 보는 법이나 단타 매매를 안 알려드리면 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래도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단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요. 사실 그 과정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지 알려드리는 건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요 지표 그리고 매매 방식을 습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아 쉽지는 않겠죠 그건. 아 그게 또 재능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노력파. 네. 재능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재능 있는 분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따라오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특히나 하락장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타 매매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강의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맞아요. 그래서 강의에서는 살짝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이제 강의 시청해보시고 와 저거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도 9시에 또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까지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자리 옮겨서 강의도 넘어갈 건데 공개 방송도 어떻게 참여하는지 앵커님이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더 힘을 쏟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시장은 2주 뒤에 발표될 미국의 CPI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오늘 강의에서도 이 차트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또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단타장인 전문가의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별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준비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이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시장은 또 단타하기 딱 좋은 시장인 것 같아서 어떤 차트 또 매매법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강의 제목으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리를 좀 잘 잡힌 차트들을 먼저 공략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 재료와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 세 박자를 많이 보죠. 차트 그다음에 뭐 수급을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료. 그래서 뭐 차트 수급 재료를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또 바뀌기도 합니다. 차트랑 그다음에 뭐 이제 차트라는 거에 수급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차트랑 그다음에 뭐 재료랑 재료가 뭐 이슈 이런 거가 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재무를 본다 해가지고 세 가지 세 박자를 이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처음에 이제 종목들을 선별을 하실 때 이 차트로 먼저 선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종목들이 무슨 재료가 있나 이 종목이 차트가 좋은데 실적을 봤더니 실적도 괜찮네 그럼 또 이제 뭔가 움직일 만한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괜찮은 기업이라든지 선호할 만한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노리는 매매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단기 매매의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 정세부터 해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걸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차트부터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 차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을 보고 3분봉, 1봉, 주봉, 월봉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데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보조 지표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보는 보조 지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시려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란톡 들어오셔도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노란톡으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거기에다 제가 이제 차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노란톡에서 제가 올려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어떤 차트를 이제 보느냐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장 있죠?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런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종목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 저희 뭐 전세 역전 패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이제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결국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종목을 매매한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쌍바닥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쌍바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바닥 패턴으로 이제 하락장 단기 매매 부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 막 부수기 이런 거. 예, 우리 이제 막 수능 그런 거 문제지 풀 때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예, 오늘 또 부수기 이런 걸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이 이제 단기 매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가능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쌍바닥 패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쌍바닥 패턴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쌍바닥 패턴이라고도 물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추가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제 상승바닥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상승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바닥 패턴이다. 요거를 이제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단기 매매를 할 때 이런 이제 상승바닥과 쌍바닥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도대체 그냥 일반 쌍바닥과 상승바닥인 쌍바닥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 화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반적인 쌍바닥과 상승바닥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선을 하나 딱 그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뭐 증시도 안 좋기도 했고요. 쭉 무너집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달성을 해주고 주가가 반등을 해요. 그리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졌다가 또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왼쪽 엉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왼쪽 바닥이라고 얘기할게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야 교육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엉덩이 패턴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왼쪽 엉덩이가 더 깊어야 돼요. 처져 있어야 돼요. 왼쪽 엉덩이가. 그래서 왼쪽 엉덩이가 더 처져 있고 오른쪽 엉덩이가 좀 더 올라가 있는 이런 짝꿍댕이 패턴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뭐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여기가 더 깊어야 될까요? 그렇죠. 저점을 들어올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자체가 저점을 들어올리는 이런 이제 상승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엉덩이가 더 처져 있고 오른쪽 엉덩이가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쌍바닥은 상승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이제 엉덩이를 만들었다? 물론 이것도 괜찮은데 제일 최악은 엉덩이를 만들었는데 오른쪽 엉덩이가 더 깊게 파였어요. 그럼 이건 하락 추세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차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쌍바닥이네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오른쪽 엉덩이가 올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패턴을 그리실 때는 항상 캔들의 윗꼬리나 아랫꼬리, 꼬리는 자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항상 요 이제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는 보시면 이때 윗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반등을 줬다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럼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그러면 왼쪽 궁뎅이가 더 처져 있고 오른쪽 궁뎅이가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냐? 그러면 도대체 매수는 언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선을 그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선을 그은데 여기가 어디죠? 자, 엉덩이로 치면 여기가 어디예요? 좀 짓궂게 한번 앵커님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 네. 짝꿍댕이입니다. 네. 여기가 왼쪽 궁댕이고 여기가 오른쪽 궁댕이에요.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거기가? 엉덩이가 두 개면은. 예, 여기 뭔가요? 가운데 있는 건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저항대. 저항대라고 부르나요? 네. 엉덩이에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엉덩이 사이에 있는 거? 엉덩이 사이에 있는 엉덩이 골. 아, 그렇죠. 엉덩이 골. 네. 아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잘 네. 넘어가셨습니다. 저희 우리 뭐 네. 똥꼬라고 부르죠, 뭐. 네. 그래서 예. 우리 또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제 유쾌하게 볼 수 있게 전 여기 똥꼬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 네. 아, 이런 말 하면 방송에서 안 되나? 아, 뭐 그 정도 귀엽죠. 이 정도 네. 귀엽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왼쪽 엉덩이가 더 처져 있는 이 패턴을 상승 바닥이라고도 해요. 바닥이 올라갔다 그래서 짝꿍댕이라고도 하고 중요한 건 왼쪽이 더 짝꿍댕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이 똥꼬가 중요해요. 이 똥꼬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렇게 짝꿍댕이만 만들어졌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짝꿍댕이를 만들고 나서 이 똥꼬 가격 위로 올라가야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진 주가의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선을 쫙 그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야? 이게 짝꿍댕이 패턴이 나왔고 오른쪽 꿍댕이가 더 올라갔으니까 매수해도 되겠다. 안 돼요. 이 똥꼬가 있는 자리의 주가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종가를 마감해야 윗꼬리도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를 여러분들 이제 작도를 하실 때는 몸통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몸통 기준으로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요 제가 이 검은색 선 그어 놓은 게 이 엉덩이골 가격대를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이 위에서 마감을 했죠.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종가에 베팅을 해볼 만한 기업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요거를 가급적이면 이게 이제 회색선이 120선이거든요. 이 120선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하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이 패턴만 놓고 봐서는 여기서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가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 종가에 매수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만큼의 상승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단기간에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죠.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지나간 차트 보고는 누가 그거 얘기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예시되는 종목들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하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앞으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법한 종목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랠리가 어떻게 됐죠? 그러면 이제 120선 위로 이제 돌파가 나온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추가 상승이 또 나왔어요. 이만큼의 수익을 또 노리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상승을 이제 단기간에 노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얘기 나왔던 게 3,000원 초반이었는데 한 3,300원이었는데 5,500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런 이제 상승세를 단기간에 뭐 한 3, 4거래일 만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짝꿍댕이 패턴에서 중요한 이 엉덩이골 위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 이 짝꿍댕이 패턴에 속으셔가지고 짝꿍댕이가 만들어지고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엉덩이골 가격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엉덩이골 가격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짝꿍댕이까지 이해하시고 상승바닥까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이 쌍바닥 패턴을 이해하시는 초보 단계가 그냥 단순히 두 번만 바닥 찍으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더 배우신 분들은 왼쪽 엉덩이가 더 이제 떨어지는 짝꿍댕이 패턴 혹은 상승바닥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더 고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엉덩이골, 여기 부분 위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수해야 된다. 요거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거의 3단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요것만 알아도 한 뭐 거의 한 절반 정도가량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이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상위 50%까지는 좀 간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슈팅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건 문배철강이에요. 다른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 종목을 하나 더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다가 여기가 지금 현재 더 깊죠. 왼쪽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가 어떻죠? 그렇죠. 더 가볍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짝꿍댕이 혹은 상승 바닥입니다. 바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엉덩이골. 여기에 가격대를 위로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그럼 이날 종가에 베팅을 했어도 좋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N자형 파동을 그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날 이때 이제 양봉을 장대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간 날 이때 엉덩이골 위로 올라가서 종가 마감을 한 첫날이죠. 이때가 양봉 나왔을 때가. 그럼 이 양봉 나왔을 때 종가에 선을 그으셔가지고 이 종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 종가를 재돌파할 때 이때가 바로 핵심이에요.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지지선까지 확인하면서 N자형 파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매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문배철강은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약 5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그때 공략을 했을 때 2차 파동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차트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문배철강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많이 가치 급등했던 종목 중에 부국철강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부국철강은 차트가 지금 자리를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부국철강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문배철강보다 부국철강이 훨씬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승은 문배철강이 더 강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급격히 올라간 종목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덜 올라간 이제 부국철강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지금의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반등조서 여기까지 올라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아주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배철강을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도 가져와 봤는데 아까 제가 이제 엉덩이꼴을 그려드린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좀 더 이제 압축이 되죠. 일봉으로 볼 때보다.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봉상 120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봉상 120선 여기를 이제 현재 올라간 상황에 있다. 주봉상 120선 아래가 아니라 그 위에 주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이 검은색 선인데 이 검은색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여기까지 지지를 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래로는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한 4,360원 정도의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기업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여기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 이제 일목 기준선에 여기 저항을 맞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 위로 이제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 이제 안착을 해야 되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다가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말해서 일목 월봉상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요거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략해본다면은 추가적인 트레이딩으로 급등 상승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급등주 발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직은 매수 타점이 오진 않았잖아요. 자리는 잡아나가고 있는 양상인데 매수 타점은 오지 않았어요.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돌파를 못 해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 위에서 사느니 전문가님 그냥 이거 돌파할 것 같으면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사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돌파를 못하면 그냥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돌파를 해야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더 안전한 겁니다.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저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좋겠지만 차트적으로는 오히려 저항대를 뚫은 위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저기를 뚫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돌파해주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강력한 상승세를 단기간에 보여주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무관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트레이딩적으로 하시려면은 급등주 매매를 할 때 이러한 저항대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저항대를 보아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항대다 해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떤 전문가는 여기가 저항대더라. 비 전문가는 여기가 저항대라고 하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저항대를 저항대로 사용하셔야 제가 말하는 매매를 온전히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A 전문가가 말하는 거 배우고 B 전문가가 말하는 거 배우고 이거를 이제 믹스를 하십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A 전문가 저거 좋은 것 같은데 B 전문가 저거 좋은 것 같은데 막 섞어요. 다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건 다 갖다 써. 이 역효과가 납니다. 더 안 좋아요.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수정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뭐 A 전문가, B 전문가 이제 하는 거 다 섞어 쓰시면 안 된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저항대랑 매수 타점이랑 이런 부분들, 차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고 있는 차트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봉, 1봉, 주봉, 월봉 이 네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 세팅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그걸 통한 이제 쌍바닥, 짝꿍댕이 패턴을 제가 어떻게 지금 하락장에서 단기 급등주를 매매하는 트레이딩법으로 운영하는지 단타 장인 전문가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중요한 기법까지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면서 뭐 도움을 받으셨지만 뭐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는 참여를 하신 적이 없다. 뭐 노란톡까지는 들어간 적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만큼은 노란톡을 들어오시고 혹은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다른 방송들도 보고 싶으시겠지만 잠시 이제 그 마음을 좀 참으셔가지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보러 오시면은 제가 오늘 A부터 Z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다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시간 좀 안 되시더라도 제가 9시부터 바로 시작할 거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은 좀 할애를 해보시라.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오시고 싶은 분들 오세요. 뭐 이제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세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9시부터 바로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 9시 공개 방송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또 한 번 더 어떻게 이제 입장을 하는지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앵커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자리 옮겨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이 차트 매매법, 단기 매매가 가능한 이 짝 엉덩이 매매법을 배우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또 말씀해 드린다고 하니까 오늘은 꼭 참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더 많은 단타 매매법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태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이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요즘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조금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오를까요? 아니면 이제 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봐야 되나요? 아, 기회죠, 기회. 기회요. 네, 예. 그렇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눌림을 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탑승을 하지 못하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태광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을 계속 달리고 있다가 눌림목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차트 이전에 한번 눌림 딱 주고 강한 이제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는데 월봉상으로도 그렇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멈출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주봉상 요 일목균형표 기준선 요 검은색 선 정도까지는 하방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미 그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반등을 줄 것이냐 추가 낙폭을 떨어뜨린 다음에 올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 부근에서 1차 매수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태광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면.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 정도를 진행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주봉상 요 20선 가격대 그리고 혹은 요 이제 과거 매물대 구간이 14,000원 가격대. 요 14,000원 가격대 아래로 무너지게 되면 그때 이제 추세 전환하는 시점에서 2차 매수를 감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격적인 배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시 덕분에 지금 눌림을 주고 있잖아요. 물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배가 아프실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훨씬 이전부터 매수하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태광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때 소극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다가 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14,000원 아래로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재차 공격적인 매수를 한번 감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의 조정을 좀 영리하게 여러분들이 기회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태광 뭐 좋은 기업이니까요. 14,000원까지 밀려난다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이 종목도 뭐 시장 때문에 요즘 사실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 상황이죠. 현대중공업은 어떤 전략이 좀 더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조선주들도 최근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들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슈업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미포조선을 좀 먼저 볼게요. 지금 현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조선주들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너무 이제 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미포조선 말고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하나에서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바로 오늘 증시가 무너지면서 야 이거는 너무 이제 롤러코스터 타듯이 급등했다 급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우량주들 속에서 조선주들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선주들이 오를 만한 시기까지는 안 잡혔다라고 보여진다. 이제 기자재 쪽이나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먼저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조선주들은 조금 그것보다는 늦게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좀 더 길게 가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박스권보다는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 과거의 박스권 상단 부분을 하단 부분으로 지지하면서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1만 5천 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면서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이 11만 5천 원이 깨지면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정도 선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홀딩을 한 후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상단 위로 노리시라고 그래서 15만 원 위로 뭐 과감하게 16만 원, 17만 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을 취하시면은 좀 더 큰 수익, 그 윗급에서 이제 차트 주가가 놀 수 있는 기업이니까 좀 더 욕심을 내보시라, 과감하게 가져가 보시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11만 5천 원이 깨진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이다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세아특수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특수강도 워낙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주가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아특수강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세아특수강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20선 부근까지 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 부근까지는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세아특수강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가 대략 한 요 정도 부근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9월 6일 날 이제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나중에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고점에 드렸는데 세아특수강 이제 드리고 나서부터 쭉 무너졌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의 이제 하락을 여러분들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점에서 추매를 노리기보다는 좀 더 이제 반등을 주는 국면 한 18,000원, 19,000원 국면까지 이제 좀 반등을 준다라고 싶으면 요때쯤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나가는 전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월봉상 차트인데 사실 이제 주봉상이나 일봉상 많이 올라간 것 같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닥 대비해가지고 이제 추세를 2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조선주는 이제 이 파동이 굉장히 긴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봉상 120선이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이제 2파, 3파, 4파, 5파까지 이제 5년, 10년을 보시면서 이제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함께 하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리뷰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황금별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 차트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차트로 이제 볼만한 종목을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목명은 석경AT라는 기업이고요. 기업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세미라 공정이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밀도 세미라 공정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이제 이 나노 시장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노 시장에 대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글로벌 나노 소재 시장 자체가 뭐 한 150조 규모까지 한 2025년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150조 시장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석경AT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고객 사양 멘탈 헬스케어 소재 이제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장주로 우리가 볼 만한 기업인데 마냥 이제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만 보고 간 거 아니냐, 실적은 또 잘 안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 실적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석경AT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추세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 일목 기준선과 전환선, 일목 차트상으로 전환이 이제 막 시작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추세 전환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이라든지 월봉상으로도 추세 반전이 이루어졌다. 만약 이제 한 2만 3천 원 정도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고 지금 일봉상으로도 아래 꼬리를 달고 20선 안착을 해주는 자리를 보았을 때 아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재차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오늘 이제 분봉상으로 마지막 이제 장마감할 때쯤 말아올리는 실제로 여기서도 지금 짝꿍댕이 패턴이 나와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짝꿍댕이 패턴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똥꼬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단기 슈팅을 또 노려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석경AT 목표가는 2만 5천 원을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500원을 단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석경AT라는 종목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셨던 강의에서 배웠던 그 차트 매매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흐름을 좀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5천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이 방송이 끝나면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또 단타장인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더 많은 이 매매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석경AT 같은 경우에도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격대를 돌파할 때 트레이딩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매수하신다기보다는 어떻게 매매하는지 매매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전 재료를 지금 제시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방법과 함께 차트 지표 만드는 것까지 제가 보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단기 매매,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또 마지막 이 비법들도 많이 많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